만일 당신이 고래에게 갑자기 잡아먹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래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 먼저 당신은 고래의 날카로운 이빨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래는 당신의 몸을 아주 손쉽게 갈기갈기 찢어놓겠죠. 고래에게 잡아먹힌 지 1분이 지나고 만약 고래가 당신을 이빨로 씹지 않고 곧장 삼켜버리는 초특급 행운을 만났다면 당신은 아주 질척거리는 목구멍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곳은 암흑같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지요. 고래에게 잡아먹힌 지 5분이 경과되면 당신은 고래의 식도를 따라 한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산소 부족과 메탄가스의 증가로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멘탈이 붕괴되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래에게 잡아먹힌 지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고래의 식도가 수축 운동을 하면서 당신이 추락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비되는 산성물질이 당신의 몸을 점점 부식시키게 되면서 당신은 이미 인간이 견디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래에게 잡아먹힌 지 30분 경과 당신은 드디어 고래의 윗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직도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당신은 눈앞에 지나가는 반짝거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바로 고래에게 잡아먹힌 오징어 녀석들입니다. 고래에게 잡아먹힌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고래의 두 번째 윗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래는 소 같은 동물들처럼 위가 4개까지 있어서 동시에 소화를 진행합니다. 고래에게 잡아먹힌 지 3시간 경과 이제 당신은 고래의 네 번째 윗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완전히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소리와 함께 결국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뼈조각들이 고래의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일이 1891년에 진짜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바토리라는 영국인과 그의 선원이 남미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 근처에서 고래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다에서 향유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고서 작살을 이용해서 고래의 급소를 찌릅니다. 그 후 그들이 고래를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순간 이 고래는 갑자기 발버둥을 치더니 꼬리로 그들의 배를 타격하게 되었고 결국 이 배는 전복되고 맙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바토리는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는데요. 그 후 사람들이 긴 시간을 수색했지만 침몰한 선체 안에서 바토리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숨을 고르던 그 고래는 잡는 데 성공했고 그 고래를 육지로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장 그 고래를 해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바토리를 고래의 뱃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을 추정해볼 때 바토리는 고래의 뱃속에서 16시간 가까이나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발견됐을 때 이미 혼수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은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세상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몇 년간의 시간 동안 고래가 사람을 삼킨 사건이 자꾸 발생했다면서 신문에 연이어 보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도들은 사람들에게 어그로를 끌기 위한 조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까요? 고래를 잘 알고 나면 이 질문에 해답이 나옵니다. 고래는 현재 지구에 현존하는 가장 큰 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흰수염고래는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죠. 심지어 다 자란 흰수염고래는 농구 코트 하나 크기에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 혀의 무게만도 코끼리 한 마리와 견줄만 하지요. 그러니 한 입에 사람 수십 명 삼키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게다가 향유고래를 해부한 학자들은 그들의 윗속에서 일어나는 분해 능력이 정말 무서울 정도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면 당신이 정말 불행히도 고래에게 잡아먹힌다면 아마도 3시간도 걸리지 않아 백골이 돼서 고래 밖으로 배출될 것입니다. 그러니 1891년에 발생했던 고래에게 먹히고도 생존했던 그 사건은 허위 보도일 가능성이 큰 거죠. 더군다나 고래는 사실 인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고래에게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고래가 우리를 공격하리라는 걱정은 완전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인류의 고래 포획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UN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0년간 고래의 개체수가 무려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다 생태계에서 고래는 줄곧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고래는 죽고 나면 해양 깊숙이 가라앉게 되고 그로 인해 웨일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라앉은 고래 한 마리의 시체가 100년 이상 오래도록 수많은 해양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만일 고래가 인류에 의해 포획된다면 그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양생태계를 보존해야 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